네. 오게 할로 베르메즈 쌍큐. 아, 그 막 이거분한 그 손술 놔야 돼요. 중국과 이게 입수. 팔팔팔팔팔팔팔팔팔. 부업을 제주어로. 뭐야? 아, 저 얘기하지 마세요. 얘기하지 마세요. 식사는 때가. 아이고, 같이 갔는데 같이. 우리 아방은이 우리 바티 가는 거 막 싫어요. 국물 방에 있는 데니 잘 되네. 너는 좀 잘 되네. 나가더니 못 뛰게 하는 손님은 저기야. 내일 나가는 사람이 뭐 에이 집안들이 나가야 되냐. 50만 원. 야 경구야. 야 이거 네, 예. 들어와서. 아이고 수고합니다. 네, MBC 맛이. MBC에서. 예, 소감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수고하셨구나. 네, 어때? 오래 기다릴 때가. 오래 막 말만 그자 좀 기다렸죠. 우리 저 나야 한 6년 전 일이 왔다 갔었다마는 우리 송 대리가 예. 여기 처음이라는 게 아 예. 우리 감사하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번 보여주자네. 나 야이 데려왔었다. 아, 어디 좀 소개도 많이 듣고 이제. 어디 무슨 걸 볼 거라? 막 하자놓고 감사님은. 아, 여기 감사님은 옛날부터 유명한 이제 통물도 있고 저배남송이도 있고. 그러나 통물 저배남송이는 통물. 우리 감사의 사람들이 이 저 식수. 아 식수. 먹는 물. 지명들이 막 옛지명들이 자주 재미나다 해. 옛지명 많이 주말에 답단이도 있고. 답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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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돌단이 말고 답단이. 돌로 이렇게 답을 쌌다는 그 답단이. 아, 답단이. 예. 네. 너 저거 가는 게 좀 추상한 거다. 아, 옛날 그 저 재미진 얘기도 잘 하는 어른도 있는데. 예, 예. 뭐 어떤 거지? 그래 주세요. 우영순 씨라고 요 뒤에 가면 우영순. 예, 우영순. 오영순. 아, 우영순. 우영순 삼촌. 예. 예. 여자 삼촌이지. 예, 또는 예. 윤재어멍 하면 알죠. 아, 윤재어멍. 윤재어멍. 아, 윤재어멍. 그러면 1인 어떤 거란 말일까? 그때도 가면 한번 만나봐. 그 만나. 옛날 얘기도 들어오고. 아, 옛날 얘기 들어오기. 예. 그러면 자, 내가 살짝 봤는데 혹시 야, 그 여기 보나 이거 해병대 아닐까? 해병대. 어, 필승. 네. 필승. 그러면 딱 우리 그 해병대 대선배님 앞에 미션 진사람 기합받기. 해병대식 기합받기. 해병대식 기합받기. 죽을 수도 있어. 해병대식 기합받기. 아까 그런 것들 잘 가거나 주세요. 네. 그러면 이거 뭐 네. 시간 제한 없이 일단은 네, 먼저만 오면 되는 게 사진 네. 찍어게. 네, 사진도 찍고 나 증거 가져와야 돼. 네, 증거, 증거. 아, 증거. 네. 아 맞아. 증거 갖고. 증거 갖고. 김이 저기 갔다 왔구나. 예. 네. 네. 수고하셨어. 예. 반대로 찾아봐. 선생님. 왜? 옷도 이거 언제 또 이렇게 갈아입으시죠? 아, 지금 와. 날씨가 갑자기 변하니까 이제 나도 좀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될 것 같아서 이거 어떤 뛸 거냐 보라 이 복장이 아, 그래서 바지라도 걷어야겠어 아, 저는 일단 나는 이제 전략적으로 네. 어,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는 걸로 네. 하나 둘 셋 하면 시작하는 걸로 페어플레이 하시죠 어, 네. 하나 둘 셋 넷 저렇게 뛰어다니시네 살은 또 안 빠지시는 거네요 혹시 풍물하고 조배남성이하고 답단이 막 뭡니까? 아니 8269번 기업이 조배남성이 오고 답단이 오고 풍물 군물? 통물. 통물 여기. 아, 아, 아 그러면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일까? 여기가 제일 가깝지. 조배남송이 먼저 가겠습니다. 아, 조배남송이도 예, 예, 예. 조배남송이가 따라오지 마. 아니. 그런 갈. 따라오지 말라고. 갈길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가지 이제. 예, 예, 그런. 예. 아. 예. 아이고. 그런 가쟁. 아, 어디과? 자, 계속 이렇게 하면 이거 반칙 맞죠? 반칙. 얹혀가는 건 반칙입니다. 반칙. 자 가기. 가기. 아이고. 이거 혹시. 통물 조배남송이 답단이 중에 제일 가까운 건 어디 거야 삼촌? 통물?
네. 동물이 가까워 다 조배 남성이 유디고. 아 조배 남성 여기고. 여기 어디 물 물. 혹시 오영순 삼촌 어디 있는지. 오영순 삼촌 어디 있을까? 집 집에 계실 거? 오영순. 예. 네. 아 여기 이 할망 따라가면 돼 이 할망. 어디 어디 어어 어, 가시죠 가시죠. 그냥 조배 남성이 빨리 가야 돼 잘 오기 전에. 어디 호구만 빨리 걷게 마시. 죄송합니다. 경연들이니까 이게 빨리 걸어지느냐. 경연. 미션 계획 세웠습니다. 일단 오영순 삼촌 댁을 간 다음에 오영순 삼촌을 못 만나면은 미션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삼촌을 다른 곳으로 비치를 시키는 거죠. 아이디어 좋지 않습니까? 가시죠. 가시죠. 삼촌 오영순 삼촌 윤지어멍 마숙과. 아 동물로엔 조배남 제가 제배남 손이 해근에 자 조배남 조배남 동이로행 답단이로 동물로행 오영순 할머니행 저 마을회관으로 가면 예, 예, 예. 코스가 그냥 착착착착착 코스는 딱 맞아. 아 이거 근데 삼촌은 걷는 게 막 제다 예 제요 예 80 넘은 하루방이 뭐 걔는 80 넘은 뒤 젊은 사람은 코칭이 거든 걸... 나는 그냥 제게 못 걸었다 이 말씀이지. 아니 지금 막 챙겨 마시. 해요. 예. 그 땡큐 고마운 말씀. 아니 어떻게? 아리가도. 예. 삼촌, 아, 삼촌이 저보다 걸음이 더 빠르셔. 같이 갑세. 예. 같이 갑세. 예. 삼촌 혹시 오토바이 없을까? 오토바이 없으다. 아 아쉽수다 예. 삼촌, 응. 그러면 오영순 삼촌 지금 집에 있는 거 맞을까? 예, 나 그리 식당 갔더니. 전화 한번 해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삼촌? 나. 전화. 의식하면 돼? 띠링 띠링. 아, 나 지금 나 제디 가방에 내버렸으니. 알았수다. 예. 삼촌만 믿고 가겠수다. 네. 갔는데 없으면 안 되는데. 갔는데 없으면 안 되는데. 가는 할망 방안에. 아 그래요? 기구나에. 맞다가지고. 예. 아 일로 내려가는 거? 예, 예. 아이고 아이고 이 막 아이고 시원하다. 이 물맛이. 예. 우리 남군에서 1등이다고 그 호칭을 예. 예 예. 어디로? 대구 자 대구 갑시다. 갑시다. 우리 시간이 많지 않아서. 아 삼촌 안녕하십니까. 오 영자 순자 삼촌 되실까? 아 삼촌 반갑습니다. 삼촌한테 옛날 얘기 좀 들으려고 왔수다. 아이고 옛날 얘기는 무슨 얘기? 옛날 얘기. 놔둬서. 예 네, 옛날 얘기. 나 고생하게 살아서 나 살아남을 고생하면 응. 뭘 고지 못해요. 25세 저 남 하루 저 영감을 이제 누게 잡혀가니까 보내주고 이제 지금까지 그냥 혼자 산 거. 그 딸들 다 결혼식이고 이제 살고 있고. 이제 딸은 병원에 살려면 죽어. 아유 그럼요. 못 살아 못 살아. 저는 제 몸 혼자 지키기도 힘든데 딸들이 잘해 줄까 삼촌? 그 딸들은. 응. 성재가 시집 간 사람 중에. 아 딸들도 여기 제주도에 있을 거야? 어 제주도에 있어. 어 자주 찾아오고 해? 예 찾아도 오고. 전라도 오고. 다 반찬. 우리 똘들한테 한 마디 걸어줍세요 우리 똘들한테. 똘들 성재가 잘 살아. 행복하게들 살아. 혼내는 거 아니 혼내는 거 아니지 삼촌. 아니 말하자면 행복하게 잘 살아. 건강히 잘 살아. 그러니까 혼내시는 것 같습니다, 예, 삼촌. 응. 이렇게 하트, 손하트 한번 해주세요, 삼촌. 카메라 보고 손하트. 사랑한다. 이렇게 이렇게 삼촌. 윤지야, 원지야 사랑한다. 이렇게. 윤지야, 원지야 나들의 사랑하는 사람죠. 손. 내 믿은 사람죠. 손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삼촌. 카메라 이렇게. 내 믿은 사람죠.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그냥 하트 뺀 걸로. 오케이 할로 베르마치 땡큐. 오케이 할로 베르마치 땡큐. 오케이 할로 베르마치 땡큐. 뭘 배나? 다 온 거야 여기. 이게 답단이 저 뭐야 그 저 쉼터 놀이터 이거 답단이라고 아, 여기 간판이. 아 여기 여기 네. 요걸 찍어가면 되겠구나. 간판이 있어요. 어. 이젠 통물로. 아이고 삼촌 없고. 거리가 좀 멀어가지고 개판이요. 통물도 멀어 마시? 아 아까 우리 온 길보단 우리 네. 회관에서 저번에 무슨 온 것보단 아, 거리가 더 멀어. 재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우리 MBC 소감수사 팀인데 네. 우리 마을 탐방을 하고 있는데 통물이는데 예, 예. 근데 우리 호텔 대하나 좋아. 예예. 나 이 하루방이. 괜찮습니까?
자, 하루방이. 아이 고맙습니다. 다리 아파 누나 이제. 오라이. 오라이 오라이. 아이 시에서 왔어 이 안에. 아. 제주시나라서. 기 기과. 한번 방문해. 예. 네, 화덕 피자 시어본 때가. 바로 그. 아니요. 갔다고 아니 갔다고 말고. 삼촌 입에 맞을 때가. 먹을 만인데. 아. 자 연습해 볼게요. 오용수 삼촌 데스크와. 네. 아니우다에 하셔야지 삼촌. 아, 나 오용수는 아니. 어, 오용수는 아니우다에? 네, 아니. 자, 다시 합니다. 혹시 귀신인 나 귀신인 도색이 귀신인 도색이 오용수 삼촌 데스크와. 아, 아니 아니. 어서 어서. 어, 소원이 어 소원이 그럼 어떻게 됐어? 어서 어서 어서. 오용수 삼촌 아니울까? 아, 아니라.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 부경구 사장님이 여기 오셨을 때 계속 아니라고 하시면은 미션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어디 명패도 걸리는 것도 아니고. 됐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1등입니다. 가시죠. 삼촌, 고맙습니다. 예. 아이고, 고마워요. 예. 제 사실 그 도색이라는. 아이고, 네, 여기 오고, 여기 아들 하시면 좋게요. 왜냐면 도색이랑 저랑 지금 대결하고 있어서. 알겠네. 삼촌이 오용수 삼촌 아니라고 끝까지 얘기하셨어야 돼. 예, 알겠습니다. 자, 가십시오. 예, 예. 예. 우리 삼촌 혹시 아, 바쁘지 예. 않으시면 옆에 남아서. 예. 여기 오용순 삼촌 댁 아니라고 좀 지금 올 건가요? 예, 혹시 안 바쁘시면 옆에 딱 계시다가 지금 한 올 건가요? 5분 뒤에 올 거래. 5분 뒤에? 예, 금방 올 거래. 자 이렇게 해주세요. 됐습니다. 아, 머리를 써야죠. 통물 어디로 가면 될까? 예. 예. 사모님. 이거 맞죠? 이거 아니에요? 통물? 오! 으아! 삼촌 잠깐 길 좀 묻겠습니다. 삼촌 조배남송이 혹시 어디인지 아실까? 조배남송이 조백남송이 잘 모르는데 모르겠고 답단이도 모르실까? 네. 아 알겠습니다. 예. 삼촌 자. 삼촌 도와주세요. 삼촌 조백남송이 어디 있을까? 야? 조백남송이 예. 어디? 삼촌이 지금 건전지 사러 가시다가 직접 저를 또 조백남송이까지 데려다 주시고 가하다니 아유 감사합니다 삼촌. 우리 이나 삼촌 짱 열로 아 여기로 예. 아이고 삼촌 얼른 건전지 사러 가십소 예. 예. 이거네요 이거. 아. 오케이. 빨리 가십소 예. 고맙습니다. 이제 오영준 삼촌 집만 가면 돼. 예, 예, 예. 혹시 귀신인 나 귀신인 도색이 귀신인 도색이 오영준 삼촌 데스크와. 아 아니 아니 어서 어 소원이 어 소원이 그럼 어떻게 됐어? 어서 오영준 삼촌 아니일까? 아 아니라. 그러면 지금 우리 그 가면 오영준 할머니는 어떤 삼촌일까? 우리 집안 어른인데. 예. 다 와서 이제. 어떤 뭐 옛날 말 잘 들어오라는 게 이 노래도 잘 오고 노래 가락이라 자 일단 노래 한 곡 듣고 이 저 노인회에 부회장도 하고 부회장도 이제. 하고 나이가 늙어놓으면 또 그 노인회 활약을 많이 해서 이제 나가 회장할 때 표창도 받아줘서 아이고 아이고 야 들어갔구다이 아이고 그냥 저 평우지 좋게로구나 옷서 손 심어보게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덕택에 아이고 노새 노라 절바서 노라 늙어지면 못 노노니 좋다! 아모노 시비롱이여 털도 차면 기운하니 얼씨구나 좋다 절씨고 아니 놀진 못하리라 에이! 니나노 이제 뒤로 준비! 아야! 자, 머리 맞고 자, 무릎 펴고
바나나 나무 봤나? 바나나 나무요? 그냥 어. TV에서만 봤어요. TV에서만. 내가 바나나 농장이거든. 여기가요? 와봐. 기가 막힌 장면을 보여줄게. 와봐. 우와. 우와. 대박. 야 나도 놀랬다. 야. 아니 이건 그냥 진짜 정글인데요, 정글. 우와. 완전 사자. 나 몇 개 심도진 적지. 아니 사자도 살 것 같아요. 여기 왠지 막 줄 타고 다니고. 아. 야, 이거 뭐야? 야, 길러 먹으면 좋지도 못. 아이고야, 소강수다. 아이고. 야. 아니, 이거 밀린 일이 꼬라주까지 거기. 아이고, 아이고 배, 이거 맡아줘. 야, 이거 뭐라. 야. 야 아, 그 막 이거분한 그 손설 놔야 돼요. 아, 이거 익은 것과 이게? 네. 원래는 이쪽 익어불면 안 되는 건데. 아. 네. 저 퍼렁한테 타야 되는데 이거 익어불면. 저기. 예. 호금 내려올 때 네, 파치려버려 이게. 고기 아파. 야, 바나나가 이거 지금 이게 시퍼렁할 때 타는 것과. 바나나는 원래 후숙과일이라는 요 노란 해불미 이쪽 꺾어져 버려. 아, 이거 잘라져 버려. 꺾어져 버려 이쪽. 아, 파치돼 버려. 아, 이게 아이고 막 훑고 이거. 아, 진짜 훑다. 근데 맛은 진짜 좋아. 야, 이거 예. 우리 일단은 예, 이거 어차피 버려지는 거 난 데껴보면 안 되고 이거 있으니까. 자, 너도 하나 먹고, 네. 쌤도 한 번. 아, 땡큐. 예. 아, 제가 먹여 드릴 거다. 예. 어, 나도 하나. 다른 우유 맛이 있대. 향이 있다, 야, 바나나 향이. 향이 있고, 완전히 이거 이제 입에서도 단맛이 또 강하고 쫀득쫀득하고. 그러네, 예. 진짜. 야 옛날에 제주도 바나나 막 안 된 데 내놨지 않았을까? 옛날 80년대까지만 해도 제주도에 뭐 엄청 이제 재배했다가 예. 그다음에 수입 자유화 이제 관세 없이 이제 들어오면서 그때 다 망해버렸죠. 근데 사실 그때 이제 경영을 이렇게 그 분석해서 이제 들여다보면 완전 망한 건 아니고 예. 돈을 그냥 왕창 벌다가 조금 벌어지니까 망했던 헝 설러본 거라. 아 네. 많이 못 버니까. 네 많이 못 버니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네. 제삿 날 바나나 상에 올라가는 게 진짜 아, 그, 엄청 그, 이신집이나 예 네. 그 쉽지 않아요 쪽에 토다다 땅 요거 하나 주면 그걸로 한 다섯 성제가 갈랑 먹어다 대고 동일하신데 하나 가지고요. 네. 근데도 이처럼 맛 좋아하는 거 닮지도 않아요. 네 지금 이건 이거 지금 이거 당도 이제 해보면 네. 검사해 보면 한 24브릭스 정도가 네. 24브릭스면 어마어마한 거라 막 한라봉 14-15브릭스에도 물 담 때는 24. 우리 그 제주 바나나 하면 뭔가 어 수입하고 틀리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맛이. 경쟁력에서 좀 우수한 게. 가장 이제 첫째가 안전성. 안전성이란 아. 네, 농약을 안 치는 거. 예. 야, 중요한 농약. 예. 그다음 당 맛하고 향이 더 예. 더 진해. 그러니까 예. 그럼 이게 이제 버랭이 같은 것들은 어떤 점? 아니, 이게 친환경 약재가 아, 따로 있어요. 예. 인증 약재로. 예. 제가 혹시나 해서 우리 송대리 테스트하려고 네. 이 다른 바나나 수입 바나나를 하나 네. 준비했거든요. 그거하고 이 제주 바나나하고 우리 송대리가 구분하는지 네. 이것도 근데 이 자리에서 나가야 못했거든요. 네. 땀 발태기 자자니 아이고 진짜 우리 아 근데 저 백개들의 시원한들의 입구에 가주게 걔나 아, 네. 사장님 이 더위에 이러니까 이 여름에도 아 이 안에는 베트남이나 어찌 열대 지방에 사는 거나 예. 나도 나주만은 야네들 때문에 그 야네 환경을 맞추지 않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 예. 우리들한테 덥지만 얘네들한테 예. 최고죠. 일단 이 예. 나가자 예. 나가자. 예. 자꾸 예. 이거 털어 좀 뜨게 나 먹재능 하는 게 아니고 나가자 가자. 아 진짜 눈에 더 뵈는 게 없는데요? 저 건들지 마세요.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건들지 마세요. 됐다.
네. 쌈. 물. 이게 1번인 거죠? 어, 1번. 1번. 물. 어, 아니야? 2번. 향. 넣으세요. 네, 넣으세요. 3번 향. 맛. 네. 지금까지 맛본 것 중에 구분이 가 아니면 다 똑같아? 아, 확실하게 갑니다. 확실히 가? 아, 오케이, 오케이. 단맛에 특화된 오케이. 혀를 갖고 있기 오케이, 때문에. 오케이, 오케이. 4번. 네. 4번 향. 네. 향, 맛. 아, 확실하게 알겠어요. 자, 5번. 5번. 아유, 벌써 배부른데? 아. 자, 이제 어떻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아, 완전 자신, 자신 있습니다. 느낌이 확 왔어요. 아니, 송대리 말고 사장님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죠. 확실히 자신 있습니까? 좋습니다. 송대리 안경을 벗어주세요. 자, 자 그러면 네. 송대리가 선택한 제주바나나의 번호는? 1번, 3번입니다. 정답! 역시! 역시, 역시, 역시. 아, 어떤 일. 그러겠죠. 먹자마자 딱 그 맛이, 맛부터 틀려요. 이 밭에서 이 동물리멍 진짜 엄청 소감 수다기. 큰 소감 수다. 그 대신 사우나 안에도 이거 몸매가 이렇게. 저는 우리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마을 가면 드리는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 하나. 뽑아. 도전. 바나 바나나의 기운을 담아서. 이거 예. 예 제가 좀. 자, 아, 오늘도 노란색이니까. 겁니다. 자주 봤던 겁니까? 남부장! 남부장 14위 중에 10위 몸빼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일할 때 그냥 멋있게 잘도 시원하고. 감사합니다. 팔랑팔랑. 밀림에 딱 어울리는 분인가요? 아, 좋습니다. 네, 오늘 소감사에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야, 이게 다 뭐 과 이거? 어디 마트를 그냥 옮겨놓은 거 만약 이거 다 만듭니까? 예, 저희 아들도 같이 와서 만들고 우리 네. 동서도 같이 만들고 이웃에 이제 도와주는 분들도 있고. 아메리카 때는 예. 이거 몇 가지? 이거? 다 못 내놓았습니다 오늘. 아, 이것도 다 못 내놓은 것 과? 이 많은 식품들 중에 또 오늘 예. 우리 이 왼쪽에 아이 봐보세요. 아이. 송대리라는 아이인데 어린이 입맛에 너무 길들여져 있어. 초대 입맛이에요. 뭐 이런 것만 먹고 해나니 자리물레 본격적으로 이렇게 먹어봤나? 아니요. 이게 전통 자리물레 아닐까? 예. 오늘 만들자는 예. 게 이거 자리는 어디 자리일까? 무술포 자리. 야, 이 무술포 자리 보라 이거 싱싱하게. 그 제주 전통 자리물레를 하자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는 거야? 가장 우선 된장이 중요하고. 된장이. 어. 또 제피가 중요하고. 우리 그 향. 고추장 쓰는 거 아니야? 고추장 여기에 다 넣은 거예요. 물레 하면은 예. 우리 제주 물레는 이 된장을 풀어 넣는 게 특징이잖아요. 예. 된장을 또 다른 된장하고 틀린 것과 이거 아, 이런 이제 된장을 이제 쓰려고 하면 예. 여기에도 또 양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 양념장, 양념된장. 예, 양념된장입니다. 오늘 고추장도 넣고. 자, 여기 보십시오. 아. 야, 우리 또 삼촌이 미리 MBC 촬영용으로 또 이렇게 미리 또 써놨네. 예. 그럼 이거 양념 다 된 것과? 예, 양념된 거예요.
이 꼬리를 잘라버리면 꼬리가 이제 목에 걸려서 안 되고 아예 하죠. 예, 꼬리는 꼭 안 자르고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우리 어머님이 계시고 하니까 잘게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이거 먼저 이제 자리 썬 거에 간 들어가게 된장을 조금 이제 버무린 거예요. 먼저 살짝 예, 살짝 버무려 놔둬야 예. 밑간 이제 아, 제가 이건 버무릴 거거든요. 밑간하고 그 다음은 또 이제 미나리. 미나리. 예. 이야, 향 좋죠 미나리. 자, 마법의 소스 제피 향. 아, 여기까지 왔나. 어. 이것도 막 점질게. 점질게. 이거에 예. 이렇게 해서 씻어서 올렸다가 아, 냄새 보라 이거. 싹 부수면은 예. 예. 다 가루로 돼요. 예. 그러면 이제 때마다 놓고 먹고. 이거를 얼리는 거예요. 얼리는 거. 그러면은 부수면은 잔잔하게 막 부서져. 우리 그 자리물레는 어떨 때 주로 영해 먹을 겁니까? 여름에 막 오늘같이 30도 이상 올라갈 때, 막 더울 때, 더운 때, 지친 때, 자리 물레 먹으면 이제 몸도 이제 영양 섭취도 되고. 그 우리 꼭 자리가 맨날 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예. 자리였을 땐 영양 그냥 요 저 된장행, 예. 오이 좀 퐁퐁 썰어놓은 예, 예. 냉국회도 이거 먹고 맛 좋구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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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깨를 뭐 다 영하면 향이 그냥 막 손으로 예, 아 조금. 지금 깨 향 막 올라오시겠어요. 야 마법의 손인데 탁 이것까지 비비고 같이. 잠깐만 이제 이거 물 넣으면 다 된다는 거 아닐까요? 예. 자, 제주 전통 자리물레 입수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입수 콸콸콸콸콸콸콸콸콸콸 어느 많이 넣을 거고 더? 예, 더 넣고. 네. 예, 그만 넣어보세요. 그만. 이 감귤식초는 굉장히 시원하네. 예, 빙초산 닮아요. 빙초산. 아, 그러네. 예. 그런 게 딱 올라오네. 예, 예, 그런 거. 그리고 참기름을. 참기름. 아, 참기름. 일단.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지금 침이 돌아서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일단 먹고 보게. 예. 일단 한 점 먹어보아. 이거 오라 이거. 자. 이야. 이제 여기서 국물. 이 더울 때 국물. 아. 이 오장이 안 도록 여기까지 왔죠. 아이고 좋다. 야, 홍대를 먹어봐봐. 저도 한번 먹어볼까요? 응. 근데 사실 저는 그 생선 그 비린내 때문에 약간 이런 물회를 약간 좀 꺼려했었는데 이건 어떻게 다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되게. 감칠맛이 확 입안에 감도는데요. 감귤식초가 굉장히 예 빙초산 안 먹어도 돼. 감귤식초는 예. 감귤아님 이게 조화가 딱딱 맞아 떨어지면 자 오늘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해주시고 우리 전통 방식도 알려주신 우리 선생님께도 선물을 하나 드려야 되잖아 그냥 당연히 드려야죠 선물. 아. 예, 하나 주세요. 네. 네, 됐습니다. 야, 잠깐만. 자, 야, 이거. 네. 아까 막 저 동서 막 일 도와줬던 이거 홈번이 두 개, 고기 토다 그랬죠? 두 그릇 드셨으니까 하나 더. 나 알아. 네. 야, 자, 동서 사랑, 내리 사랑, 내리 사랑. 갑니다. 자. 자, 일단 하나는 잡고 나왔던 거 나왔습니다. 하나는 익숙한 겁니까? 자, 드디어 두 개. 뭡니까? 들어봅니다. 네. 서희하고 남부장. 서희
남부장. 일단 서희 14위 중에 9위 정글보자. 정글보자. 10위 남부장 몸빼 축하드립니다. 이야. 야 정글보자의 몸빼 싸기네. 풀세트. 아니 몸빼에 정글보자 쓰는구나. 아 서희. 서희 정글보자. 아, 어, 햇빛 돌리지 말라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빼. 남부장. 남부장은 몸빼 바지. 자 이렇게 아 그러면 이게 세트로 예 감사합니다. 어, 박수. 아, 아이고 오늘 어떤 선물 마음에 들어서 예 마음에 듭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해서 멋지게 일러겠습니다. 아 이제 또 일러러 가야 될까? 아니 일러할 땐 이거 쓰고 멋지게 한다고. 그러면 예. 이제 더 좀 더 만드렁이네. 예. 시어머니도 예. 받아드리고 이거랑 먼저들 예. 여기서 어. 시식하고 아무튼 예. 앞으로도 이런 좋은 음식들 예.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야, 이거 백기띠 보는 어디 저 농협 비료 창고 닮아겨 안에 들어오나 또 이게 아 이게 뭐 이게 뭐하는 데 거야 이게 아 여기 옛날 강규울 선과장인데요. 아 선과장. 예예. 예. 네. 근데 제가 여기를 개인 작업실을 빌렸다가 너무 공간이 좋아가지고 어 여기를 이제 작업실 겸 갤러리 겸 문화예술 창고로 만들었습니다. 문화예술 창고. 예. 아, 뭐 딱 보기에도 이 범상치가 않아. 그죠? 예. 이름은 몬딱입니다. 몬딱. 몬딱. 예. 몬딱. 몬딱 무슨 말인지 알아집니까? 아니죠. 그거 하나만 알아요. 네, 몬딱. 제주도 말로, 그, 서울말로 몽땅. 응. 모두 다 함께. 아~ 네, 그래서 몬딱입니다. 개미입니다. 이디 어른들은 다 우리 작가님이고. 어, 저는 이제 뭐 사진도 찍고 그림도 그리고 그런 작가고 이 친구는 또 그림 그리는 작가고요. 예, 그림 그리시는 분이고. 저 친구는 이제 그 건설 쪽에 있고요. 아~ 이쪽은 또 요리사입니다. 아, 요리사세요? 아. 힙합 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름대로 네. 다 이렇게 맞춰지니까 또 딱 그 건축하시는 분들이 또닥또닥 뭐 하고 이 또 이제 뭘 일을 하자면 밥을 먹어 다 될 거 아니라게 요리사 있고 또 그림도 그리고 자 여기 있는 물건들이 여기다 한번 영 둘러봐신 뒤에 네. 이 호감 가는 게 저 네. 딸딸이 이거 네. 어디가 본가 없대요. 이거 구하기가 막 힘들었을 건데 저거. 어 그럼요. 제주도 오니까 서귀포에 네. 저 차가 막 다니는 거예요. 오. 물어보니까는 제주 말로 딸딸이 경기 체력이라 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갖고 싶어서 폐차장에서 저걸 얼마에? 가격 말해도 됩니까? 아 예 상관없어요. 예, 예. 50만 원. 아 50만 이야 보험을 사왔어요. 나 100만 원에 뽑죠 나신데. 그래서 저걸 예. 보험을 가져와서 이 친구랑 저랑 해가지고 다시 칠하고 저 고쳤습니다. 백기띠도야 뭐 불품어서 중간에 들어와보는 걔도 정감 가는 물건들도 막 하고 예. 이 동네 삼촌들 지나가다 이디 뭐였는데고 막 배려 가진 않습니까? 아 그렇게 오시고요. 네. 실제로 진짜 그렇게 오시고 어, 밤에 예. 동네 어르신들이랑 또 형님들이랑 해서 여기서 막걸리 제주 막걸리 오. 많이 먹습니다. 연차가 몇 년차씩 됨수가 우리 제일 어른이 거 담고에 저는 1년 6개월 차입니다. 1년 6개월 차. 아, 저보다 후배인데요. 근데도 야 너보다는 제주말 더 하용 알아들음 저 말 다 대답해 주신 얘기예요. 어, 저도 알아듣는 거 잘합니다. 어, 네. 그러면 옆에 분은 저는 이제 감상이 온 게 한 달. 제주에 온 거 얼마 씩 불법 제주도 3년. 아, 무다 불법 제주. 걔는 못 봐. 걔는 뭐 이주하지 않고. 어, 어 그냥 어. 본 적은 어. 다른 데 두고.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돼 있는 네. 그런 거잖아. 그 저 세 번째 분은 이제 4년 차입니다. 아이고, 4년 차. 어. 제주 사람이 이게 이제. 저는 다음 달에 1년 됩니다. 1년. 어. 막 오래되진 않았다 해. 그래도 제주도 제주어나 이런 거 잘 알아듣고 소통하는 데는 뭐. 별 문제 없어 봐. 대략은 듣는데요. 정말 어려운 제주 어른 못 알아. 우리 저 할머니 할아버지들 하는 말이에요. 예, 예. 자 그러면
송대리가 아까 준비했다는 거 어떤 방법을 얘기해 좀 봐봐. 자, 저희가 표준어 단어를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제주어 단어를 10초 안에 뽑으시면 됩니다. 아, 오케이.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야, 이 정답지를 잡으라는 거지. 여기서 이거 태워놓고라. 아무나 뽑으면 되는 건가요?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저쪽에 있는 의자에 앉았다가 준비 시작하면 10초 안에 나와서 찾기. 그거 한 사람이 두 번씩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근데 자신 있습니까?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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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게 돼야 뭐 상어고 벌칙고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도. 그러네요. 그러면 야 우리 뽑기판 있잖아. 아, 그럼 저희가 맞힌 개수만큼 그 저희 뽑기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면 어떨까요? 야, 그럼 여덟 문제 맞추면 여기서 여덟 개 준단 말이냐? 한번 또 물량 대방출에 참고 대개방 해야죠 한번 또. 좋아. 예. 콜. 평가장에서 펼쳐지는 못답 제주어 평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막 얼굴 태화전 하신 듯이 부담스럽지 아이가 이거. 자, 이거 해보니까 10초 안 됐구나. 짧아요. 아직은 연차수가 오래되질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좀 가물가물하니까 한 30초 주자, 30초. 네. 30초 괜찮겠습니까? 네. 30초. 30초면 충분히 생각하는 시간 주는 거 보다 해. 예. 이 노미 동네가 나 이치로 후한 사람이 아니구나. 자, 그러면 사성제 중에 제일 큰 섬, 후구성 먼저 문제를 내겠습니다. 1차 시기. 반찬에 해당되는 제주어를 고르시오. 반찬. 거기 반찬이요? 예, 반찬. 반찬? 반찬. 반찬이, 반찬이. 자, 시간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예. 이걸 꼽아. 네. 바꿀게요. 아, 지금도 뭐 바꿀 기회는 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반찬이요? 네, 반찬. 안 바꾸겠습니다. 예. 상방이 반찬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뭐 반찬 상에다 놓고 먹으니까. 아. 요거 먹으면 진짜 맛있겠습니다. 정답! 자, 다음! 아, 잠깐만. 자, 일단은 아직 지금 되게 난감해 하는데. 자, 여기에서 송대리가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송대리가 반찬. 아, 제가 제주도 온 지 제가 2년이 됐었잖아요. 됐었잖아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촐레? 네. 이거 우영팥에서 다 이렇게 직접 캐가지고 반찬하잖아요. 송대리! 야, 저희 2년을 허투루 산 게 아닙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제 아쉽게도 큰 성은 땡입니다. 네. 그래도 아주 지금 잘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새성. 셋성. 자, 문제 냅니다. 배꼽. 배꼽에 해당되는 제주어. 제주어. 출발. 배꼽. 아, 알았는데. 알았는데. 자, 시간은 흘러갑니다. 어느덧 시간은 벌써 10초를 지났습니다. 어? 야. 좀 헷갈리는 것 같은데. 자. 아니요. 전혀. 전혀? 예.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확신을. 확실합니다. 자, 확신하는 이유를 얘기해 주십시오. 확신하는 이유. 무슨 속담을 하다 들었어요, 얼마 전에. 아. 자. 배꼽 뭐 하다가 들었던 거. 아, 배꼽 빠졌는데 네. 뭐 이랬다? 얼마 자, 전에. 셋성! 셋성! 우와! 이야, 정답! 어? 자, 바로 앞에서. 여기도 이거 정확히 맞췄네. 어, 뭐가 없어. 자, 뽑았습니다. 잠깐. 아, 있어요? 자. 뭡니까? 자! 안보정계 나왔습니다, 일단. 일단 안보정계. 긴장. 다 긴장하시고. 마대영. 14위 중에 6위 만능 다재키 축하드립니다. 마대영! 처음 나왔습니다. 야, 처음. 아, 감사합니다. 6위. 단 두 개 중에 하나. 자. 잘하네. 자, 이제 그러면 이런 분위기를 이어서 갈지 타고 와야 돼. 1차 자, 시기. 이번엔 말개성. 식당 삼촌. 아, 그러면 식당에 맞게, 요리에 맞게 채소를 제주어로 찾으시오. 채소. 갑니다. 따란 따짠 따라란 빠빠빠빠빠빠.
세소. 자, 시간에 10초가 벌써 지났습니다. 현재 아직도 20초 남았잖아. 너무 당황하지 마. 15. 야, 바꿀 수 있는 시간 드립니다. 지금도 한 5초, 10초 남았는데 10초. 그냥 하겠습니다. 그냥, 네. 확실합니까? 네. 들어봤던 것 같습니까? 예, 들어본 것 같습니다. 정답은? 죄송합니다. 아, 아깝습니다. 기기. 기기는 개 있죠, 개. 옆으로 걷는 개. 아, 바닷개. 개, 아, 바닷개. 바닷개가 기기 우닥이.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그림 삼촌. 막둥이 삼촌 갑니다. 막둥이 삼촌. 그림 그리는 삼촌이니까. 자, 그림에 맞게. 부엌을 제주어로 보시오. 뭐야. 아, 자, 얘기하지 마세요. 얘기하지 마세요. 야, 부엌. 아, 저, 부엌. 저쪽은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아유. 부엌. 아우. 생각은 날 때마다. 이거 그게 있었어. 아, 부엌. 기다리기 바빴지. 이건 아닌 것 같고. 아, 그렇지. 부엌의 자파리네. 이걸로 하겠습니다. 어? 뭐야? 정지. 정답은? 다 들어봤던 겁니까, 이거는? 예, 들어봤습니다. 아, 너무 쉬운 걸 냈구나. 아, 좋습니다. 그러면. 자, 뽑을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아, 마찬가지로. 맞추셨으니까. 과연. 어휴. 자주 봤던 건지? 아니면. 자, 불러주시죠. 예! 가장 흔한 겁니다! 정은! 정은입니다, 정은! 13위 중에 13위, 쿨토시! 쿨토시! 쿨토시 왔고! 쿨토시 왔고! 자, 그러면 이제 2차 시기로 서버들을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2차 시기 우리 못 맞춘 큰성, 후구성 꼭 맞추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쉬운 걸로. 쉬운 걸로. 네. 얼굴을 제조로. 뭐랄까? 얼굴! 자, 후구, 얼굴. 어? 양지. 양지? 양지는 그거 아니죠? 소. 한번 들어봤어. 아, 그러면 그대로 갈 겁니까? 자, 끝났습니다. 예, 이걸로 가겠습니다. 네. 이대로? 예. 자, 큰성. 이것까지 틀면 1, 2차 완전 패입니다. 예. 예. 끝까지 양지. 예. 아, 감사합니다. 야, 이거. 아까보다 양지가 막 볼라졌죠. 이럴 때 쓰는 거 양지가 막 볼라졌죠. 예, 예, 예. 자, 이제 선물들은. 아, 역시 우리 큰성. 자, 과연 큰성의 역할이 큰형님답게 제일 좋은 선물을 가져가실지. 자, 익숙한 거네요. 익숙합니다. 네, 저만은 익숙한 거예요. 스페인! 스페인! 바르셀로나 골절 추가드립니다. 네. 효자 닭발! 아, 효자 닭발. 아, 이거 큰성 꼭 필요한 겁니다. 효자 닭발. 네, 등글기. 아, 이거 필요합니다. 등글기. 첫 번째 문제를 아주 시작이 좋아요. 쉽게 맞추신 셋성. 네. 예? 목수 삼촌. 목수 삼촌은 벌레를 제조로 뭐랄까? 벌레. 자, 시. 어렵나? 자. 벌레? 벌레. 벌레 이름이랑 뭐 벌레 있지 않겠어요? 벌레기. 응? 벌레기? 벌레. 벌레를 제조. 자, 뭔가 벌레 이름이랑 비슷한 게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자, 자, 시간이 이제 9초 7, 6, 아닌데. 5, 4, 놀라겠습니다. 근데 왜 하필은 베랭이? 그냥 비슷한 느낌? 느낌이, 아, 벌레랑? 오, 베랭이. 벌레 이름 같아서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오, 베랭이. 제주도사들은 또 마구리뽕이라는 거 마구리뽕? 진짜 운이 좋았어 이거는. 마구리뽕 진짜 이거 베랭이 몰랐던 거 같지. 네,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마구리뽕. 마구리뽕 4년이 아니라 40년 사신 거 아닙니까? 하나 뽑아 주십시오. 마구리뽕도 실력이라. 자, 1. 자, 1등. 아, 1등. 아, 전기 후라이팬 원하세요? 아니, 그냥 1등. 자, 만약에 이게 1등이면 저 우리 셋성은
여디실 게 아니고 요 앞에서 돗자리 깔까요? 신방을 해, 신방을. 자, 과연. 자, 뭘까요? 야! 안 바라고? 안 바라고, 안 바라고! 어? 바다, 바다! 바다? 바다 뭔가 큰 거 같다. 바다. 바다 한 번만. 야, 축하드립니다. 14위 중에 10위. 10위! 몽빼 축하드립니다. 몽빼! 몽빼가. 야, 근데 야, 깜짝 놀랐다. 바다에서 넓잖아. 처음 나왔어. 야, 골고루. 오늘 야, 엄청 골고루 나오고 있어. 오늘 안 나왔던 게 계속 나와요. 분위기 좀 좋습니다. 분위기 살리고, 살리고, 살리고. 살리고, 살리고. 알겠어. 13점. 좀 전에 못 맞췄. 아, 못 맞췄습니다. 아쉬움이 가득해요. 이번에 꼭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개미를 제주어로 뭐라 하겠어? 개미? 개미. 개미죠? 개미. 마구리뽕! 개미, 개미. 응? 마구리뽕! 마구리뽕! 마구리뽕, 뽕뽕뽕! 뽕뽕뽕뽕뽕! 마구리뽕뽕뽕뽕! 마구리뽕! 마구리뽕! 개미. 개미. 두 글자일 수도 있고 세 글자일 수도 있고. 개미. 어? 개미. 아. 개미. 오. 확실합니까? 네, 다른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게 있죠. 바꿀 수 있는 게. 아, 그래. 이건 진짜 예. 네, 진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단서리 없이 바꾸시네요 또. 네. 아, 개미와 같은 개를 쓰는. 네. 같은 개요. 개요. 네. 개요. 다시 한번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세 글자야, 세 글자. 개차 들어가. 개차 들어가 세 글자. 자, 아. 오. 개미의 식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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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안 바꾸겠습니다. 안 바꾸겠습니다. 네. 진짜 마지막으로 안 바꾸겠습니다. 네. 과연 정답은? 야! 야! 오, 진짜 다 생각하셨네. 야, 개엄지, 개엄지. 네. 개엄지. 이쪽에서 힌트를 제대로 주셔야 돼요. 자, 하나 뽑아주세요. 자, 자, 과연 이번에 어떤 상품이 될지. 아, 이거 나왔던 것도 같고 안 나왔던 것도 같고 블루 나왔던 것 같은데. 진옥! 어? 총 나왔습니다. 진옥! 오! 진옥! 14위 중에 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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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풍이 축하드립니다! 선풍이! 가지고 있는 두 대 중에 한 대가 나왔습니다. 야, 들고 다니기 힘들었는데 고생 끝났다 이제. 야, 우리 고생 끝났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 인사. 감사합니다. 아, 정말 들고 다니기 귀찮았다 선풍기. 제일 무거웠거든요. 드디어 나가. 아, 기가 막힙니다. 아. 야, 오늘 창고 대방출이네요 진짜. 자, 마지막 막둥이 그림 삼촌 문제 드립니다. 마지막 문제. 행주를 제주 말로 뭐라고 할까요? 행주. 시, 응, 저, 식탁 닦는 행주.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네. 어, 행주. 아니 아니 아니. 아, 자 뒤에 아 반칙. 예, 엘로카도 이거 한번 얘기해 줄 때마다 상품 하나씩 반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바꿀 기회를 드립니다. 빨리 시간이 남았어요. 아직 5초 남았습니다. 5초. 자, 네, 끝났습니다. 쌍방 아니 쌍방 과실이죠. 틀리면 자, 바꾸셔도 좋습니다. 이걸로 하겠습니다. 바꿔도 좋습니다. 안 바꾸겠습니다. 안 바꾸겠습니다. 왜 그 상비가 어디 상비? 상 이렇게 빗자루? 오. 아주 진짜 정확히 맞아. 상비. 야. 로바 목소인. 네. 됐습니다. 자. 아 근데 이거 오늘 여기서
처음 나온 이름이 너무 많았어요. 또? 반가운 사람 만납니다. 아, 정훈 들어갑니다. 정훈. 정훈 14시 13위 굴토시. 굴토시만 두 개 됐어. 서관역에서 펼쳐지는 제주어 능력평가 여기까지입니다. 목사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선물이 왔습니다. 야, 최고가 최첨단 과학기술로 만든 선풍기입니다. 예, 네. 한 달에 전기세가 한 30만 원씩 나옵니다. 부심 있어요, 조심히. 감사리에서 행복하게 마을 어르신들하고 어울려지면서 행복하게 다시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아이고, 삼촌, 식사는 어때가? 아니, 바지랑 일어나 지금 있습니다. 우리 아방은요, 우리 바지 가는 거 맛 싫어요. 국물 방해되는데니. 잘되래 너는 좀 잘되래 나가다리 아니 못 뛰게 하는 소년놈 새끼야 내일 나가는 사람이고 에이 집에 안 들어가 나가야 돼 뭐 제주 전통 그 뭘 서로 윷놀이 비슷한 걸 가르치고 있다고 해서 아! 아! 20만 원 정부야 나오라고 야 정부야